준비해놨고요. 이번에는 특전대 장군은 왕이 직접 끌고 댕깁니다. 네, 황실 부대를 직접 끌고 나왔어요. 지금 수도방위 사령부를 끌고 나왔습니다. 아, 맞네. 우리도 수도방위 사령부 끌고 나왔네.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좀 정신 아니네. 더불어 이번에 추가된 병사들로 이 부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기존에 없던 부대고 없던 병종이기 때문에 방패든 건병대. 자, 뛰어가서 저거 그냥 그 꿀방한데 쥐어받고 올게요. 반자이! 내려 달려가서 꿀밤을 쥐어박아버리겠어. 수도 방위 사령부가 뛰어나갔습니다. 물개미 부대 앞으로. 우리가 왜 무서운지 적들에게 가르쳐주고 와. 조선의 분노를 보여줘라. 빠바밤 빠바밤 빰바밤 빠바바바바바밤. 와, 급사하네. 죽여! 폭풍이다. 쓸어버려. 남기지 마. 몽땅 베라. 몽땅 죽여주지. Our general is in grave danger, my lord. 오라! 이야, 굉장하지 않나? 깃발 봐. 임 조선의 붉은 깃발을 높이 들어라. My lord, a glorious victory will soon be yours. 우리가 바로 조선의 전규병이다. 진짜 많다. 서인과 동인을 뭐냐 멸하고 군사 테크를 찍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뭐든지 가능합니다. 비엠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냐 북보를 명목으로 정말 북보를 하고 있어요. 예, 미쳤습니다. 우리는 북보를 명목으로 정말 북벌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북보는 무슨 이제 중국을 부숴버렸구만. 전쟁은 주둥이로 하는 게 아니야. 머리와 몸으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조선에 그걸 했어야 된다니까. 탈다림처럼 뭐냐 라크레이신가 그런 의식으로 왕을 정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됐었어.
그래 왕을 정해놓으면 신박할 거야. 누가 건드리겠어요. 도착しましたぞ. 저 왕은 어디 갔고 일본 놈이 앉아 있냐 저기? 왕은 어디로 가시고 일본 놈이 앉아 있냐? 나는 조선의 첫 번째 계승자 비엠이다. 나의 말을 들어라. 아, 다이묘. 우리 다이묘 미국 갔어. 아니야, 너희 다이묘 죽었어. 아니야, 우리 다이묘 미국 갔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거 뭐, 그 뭐냐, 그게 그거잖아. 검정고무신의 그 미선인가 희영인가 형은 아버지 돌아오잖아. 와, 하도 사람들이 죽었다 하니까 그 복귀시켜 주대. 나는 조선의 첫 번째 계승자 비엠이다. 뭔가 분노 두들겨 맞고 싶은가? 두들겨 맞으려고. 아,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 부대가 좋아 보이는구만. 아, 그만해 뭐. 이 부대는 나의 것이다. 이 부대는 나의 것이다. 좋아, 남은 병력도 위에 좀 올려주고. 내려 이 밑에 합류해라. 그 다음에 베이징 전격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베이징 전격전을 하고 싶은데 말이에요, 1시가 다 돼가거든. 근데 이게 절대 1시 안에 안 끝나. 한 2시쯤에 끝날 거야 이게, 베이징 전격전만. 근데 추천이 안타깝게도, 아 여러분, 두 개 남았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추천이 두 개가 남았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쇼군은 요새 같은 건 없나요? 요새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 남았네. 됩니까? 40개 되고 특근 2시까지 방송 갑니까? 갑니까? 맞죠? 됩니다. 갑시다. 지금부터 베이징 전격전을 시작한다. 진군하라! 베이징! 하이비엠 패밀리의 영광을 베이징이 그리 크지가 않네. 엄청 클 줄 알았더만. 3단성인가? 2단성인가? 하나 둘 3단성이네? 3단 고성이네. 신난다. 안에 병사도 없는데 그냥 돌진해가 때려 부숴야겠다. 그냥 부숴주지 아주 내 박사를 내주마. 함락하라! 승리를 위하여! 자랑스러운 BM조선의 영광을! BGM? 와, 역시 가나파이님! 온갖 능력을 다 가지셨구만! 임진혁 2 플러스 조선의 반격 OST 1입니다. 귀신이네. 귀신이요. 귀신이요.
명주의 수도. 者どもご苦労じゃ。お家の心情に従い、愚かな真似はせず、あのバカどもの地獄行きを手助けしてやれば、今日はきっと良い日になる。攻撃準備。敵は米俵に閉じ込められたネズミのようなもの。写真들의피에빠져죽도록하는것이다。溺れさせてやるのじゃ。あのたわけどもには戦う前から無理だ。たわけには無理だ。するが、途方もない思いがるには施す手がないわい。命令はただ一つ。내명령은단순하다。この城を落とすことじゃ。저놈들멍땅죽이는거다。早すぎとは思わぬが、必ずできるはずじゃ。木が熟したら行動に移るのじゃ。それさえ抜かりなければ、敵は崩れる。ハイビエ、ヘミリエイ영광을보스로갑시다이제무사준비완료전공뽑으러갈까아예성문그냥대놓고부수고들어갈까밤바라바라라라라라라밤밤바바바밤바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정의검사들도도착했습니다차오갑사들의부하들그다음에이제더으로유미아시가루도비기아리오하나뎁중국병간거같은데야뭐야뭐들고있는거야이거임미신놈들뭐들고있는거야이거저기요님손에든거뭐예요중국에서이상한병사를끌고왔는데야너뭐들고있냐뭔가괴상을들고있다갑시다전투준비완료일단은실험무기부터한번써봐야겠지최근에중국에서들어온중국기술을한번써보도록하겠습니다가야금인것같진않아불멸자부대옛날에서방관이라고웃음을사던그병사들은이제진지해졌습니다옛날에그서방관들이아니다이친구들은옛날에그서방관들이아니야정렬해공격명령하달전투준비여기서발포가되네야준비해그니까이게실험무기거든한번써보자고준비해발포준비총포인가사정거리들었거든요쏘아야이샹미친야총포엎드려누가이씹총포라그랬냐야누가총포라그랬냐엎드려신기절이잖아이거야미친신기절이잖아이거저성벽성문박살났어뭐야저게뭔짓거리야저게답이안나오네신식무기개점장전불바다로만야이런거끌고오면진짜불바다로만들수있겠다뭐야저게아태초에로켓보병이라고적혀있네차이나로켓뭐임파이어라고뭐적혀있네임페르노라고미친놈들이네이거벌었네야한발더쏴발쏴임페르노
야 정말 제압용 사격이나 이제 공성무기로는 최고다 진짜. 대량 살상은 안돼도 어? 야 공성무기로는 최고인 것 같아. 무늬고 나발이고 다 부사제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량 살상용이 아니야. 공성용이야 이거는. 건물한테는 매우 효과적이야. 한 방에 날아가 이렇게. 야 건물은 진짜 말도 안 될 만큼 완벽하다. 건물에게는 매우 효과적이야. 야 생각보다 괜찮은 걸 주웠는데. 정말 괜찮은 걸 주웠다 생각보다. 아무래도 제작자가 이번에 씨 중국을 너무 사양을 한 것 같아. 미친 것 같아요. 좀 맞아야겠다 이거. 이 정도는 맞아야 된다 이거. 심각하다 이거. 뭔놈아 이거 중국 사양해. 이거 중국을 씨 21세기를 만들어놔서 시대가 다르잖아 이거는. 뭔놈의 단장포를 들고 댕깁니까. 미쳤네. 야 이거 현대전에 써도 돼 이거. 안에 그 뭐냐 탄만 좀 계량해갖고 현대전에 써도 될 판이야 이거는. 답이 안 나오네. 미쳤네. 이거 현대 무기라고 이거는. 16세기 17세기에서 나온 무기가 아니야 이건. 탄약이 심각하다고? 왜? 야 씨 탄약 더럽게 많아. 한 20발은 쏘겠는데?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성을 그냥 초토화시킬 수 있는 병사네? 제작자가 중국이니까? 정말? 진짜 이거 진짜 형평성 논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미친 것 같거든요 이거? 아니 이거 어지간한 걸 끌고 와야지. 이거는 진짜 뭐 핵무기를 가지고 앉아서 미쳤나봐. 진짜 막 씨 로켓 보면 돼. 탱크 잡아도 되겠어 이제. 야 이거를 적으로 만났으면 진짜 끔찍하다 끔찍해. 우리 BM 조선에 들어와 인수합병돼 있으니까 다행이지. 와 이건 뭐 말도 안 된다 이거. 야 한 멍 딱 쏴갖고 입구 다 날아갔거든. 잘 봐봐. 여기서 돌아갔고 여길 가겨버리면 된다고. 야,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생각을 해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장난합니까? 저기요? 엄청 두들겨 맞았거든. 저기 뭐 장난하나요? 이거 뭐죠 이거? 적군 불바다 됐거든요? 한 대 맞다가 사람 막 날라가고 막 이러거든? 야 명나라 야 내가 명나라로 플레이했으면은 야 다른 나라한테 꿀리지 않아 대체. 이런 거 한 열 부대 만들어갖고 운영해봐. 야 상대 기병이고 뭐 없어져 그냥. 이런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안 쓰냐고. 야 조선보다 화약 쪽에서는 월등하더만 그냥. 화살은 우리가 좀 나와도 화약은 씨 우리가 상대가 안 되겠구만. 이런 훌륭한 병가를 놔두는데 왜 안 쓰니 이들은. 와 답이 안 나온다. 견적 자체가 안 나오네 이거. 잘 봐봐 발사. 자 봐요 이거 혼자서 이거 털어도 될 판이거든. 자 잘 봐요. 전군 발포하라. 빵빵빵바라바 손상이 없다. 멋있어. 폭풍은 두번 몰아친다.
명조의 보석은 뭐냐? 군사력 보석. 이제 비행 조선의 기술력입니다. 라데이! 정말 좀 미친 것 같아요. 위험을 보니까 좀 미친 것 같아. 다 부서져 그냥. 다 때려 부서져 그냥. 야, 벌써 지금 두 번째 성문 열었거든. 저분들 그냥 폭죽놀이 하시겠네 지금. 야, 강 전쟁이 아니고 저분들 지금 폭죽놀이에요. 전쟁터 와가 지금 폭죽놀이 한다고. 미쳤다고. 성벽이고 뭐고 지금 작살났어요 솔직히. 위험해 지금 할 말을 잃어갖고 지금 뭐냐 또 사정거리도 엄청 넓어요. 쏘아! 거의 초토화 전술이야. 근데 야들도 이런 생각을 못해봤고 이런 이 무기에 지들이 당할 줄 몰랐을 거야. 생각이나 했겠어요? 지들이 당할지? 유출돼갖고 지들이 당하고 있잖아. 얼마나 웃깁니까? 생각지도 못했을걸? 지들 쓰려고 뽑아놨는데 BM조선의 손으로 결국엔 들어왔네. 야, 잘 타신다. 거의 신세계다 이건. 답이 안 나온다 이건. 깨졌구만. 벌써 70, 80인데 한 대 더 맞으면 깨지겠네. 이제 겨우 탄약 반 썼거든. 자, 봐봐. 성문 다 열렸어. 두 개 열었어, 벌써. 마지막 성문만 남아있어, 지금 여기. 끝! 터졌다. 와, 이건 뭐 성문 다 열어놓으니까 할 말을 잃었다. 자, 야, 사정거리가 어디까지지, 정확하게. 좀 멀리까지 날아가네. 야, 이것도 타격해. 야, 인마가 차오가 앞선데 그냥. 여기서 타격 될 것 같은데? 그냥 저거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정열. 자, 강가에 자리 잡으시고. 조준. 싸갈기야. 말에 바로 쏴지잖아. 미쳤네. 펑! 와, 요새 공격 보소. 이거 답이 안 나온다, 이거는. 그냥 불바다잖아, 이거는. 이거는 그거야. 그냥 다연장 미사일급이야, 이거는. 그냥 딱. 재앙인데 재앙 그냥. 성 깨졌다. 중국의 신식 기술력.
정말 자랑스러운 중국의 신식 기술력이 됐잖아. 작살 나쁘네 그냥. 지금 내가 아까부터 우아우아만 그리고 있거든? 그냥 할 말을 잃었거든. 야, 앞에 성벽 타격하면은 그냥 없어지겠네 이거. 야, 정면 타 그 성벽 녹여봐 한번. 와, 산탄시바. 답이 안 나오네. 됐어, 수고했어. 철수. 이제 나머지는 차오갑사 투입. 몽땅 쓸어내라. 마음껏 놀다 와, 그냥. 칼춤 한번 치자. 일단은 요새는 작사를 내놨다. 잘 갔다 오십시오! 칼춤 추러 들어간다. 뻥! 뻥! 한 번만 딱 살아. 야, 성벽이 아예 녹아내린, 녹아내려, 그냥. 스톱! 이제 차가업사 입장하신다. 차가업사 입장 중. 유튜브에서 본 분 같은데 나를 아십니까? 저를 아십니까? 유튜브에서 약쟁이 BM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보고 가면서 한 번쯤 보셨나? 그렇을 수도. 이런 우연이 있나 신기하구만. 자랑스러운 차오갑사들이여, 우리의 자랑스러운 BM조선의 승리를 가져다더라. 베이징에 조선이 난입했습니다. 지금부터 적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가자. 야, 신기 개판차 났네 이제. 한 번 더 쏴. 형. 아니야, 사격 중지.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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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 아군 맞는다. 무조건 아군 맞는다. 눌러봐. 반차이. 전 차고는 명령을 받들어 입구를 뚫어라. 격파하라. 감히 어디서 화살 따위를 깔게 되는 거야 지금. 헤이 브로우, 저 성벽을 날려버리게. 발사! 폭격 개시! 후! 야, 누가 보면 진짜 폭격한 줄 알겠다. 아주 훌륭하구만. 저쪽 성병 완벽하게 날려버려. 우리 차고